네. 주황색. 초록색은 오이맛 고추를 샀어요. 간을 갈라주시고 씨는 털어주세요. 반 잘라주시고 이렇게 반 잘라서 실을 썰어줍니다. 양파를 썰어줍니다.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한 다음에 파기름을 내줄 거예요. 파를 넣어주시고 적당합니다. 간마늘 한 스푼, 설탕 두 스푼, 간장 세 스푼, 저는 굴소스를 약간 넣을게요. 이때 야채를 넣고 파프리카,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. 불은 중약불로 해주세요. 너무 세면 타거든요. 빛깔이 곱지요. 이제 양파가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약간만 더 졸이고 불을 꺼주세요. 여기에 참기름 한 스푼과 참깨를 솔솔 뿌려주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. 자, 맛있는 파프리카 돼지고기 볶음 완성되었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중국식 요리 같아요.